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흔히 대학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젊은 성인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풋풋한 신입생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대학생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소위 배우는 성인 또는 비전통적인 학생으로 알려진 이들은 관습적으로 우리가 알던 대학생의 틀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루미나 파운데이션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생의 37%가 25세 이상입니다. 성인 학생들은 대학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한편으로는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대학들은 학생의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상 나이가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다양성을 증진시킵니다. 일단 합격하면 나이가 많든 적든 남들과 똑같은 학업을 수행해야 하고 재정적 부담도 다른 젊은 학생들과 똑같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학 경험은 전통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정과 학업의 의무를 병행할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많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들은 많은 경우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의 미래 교육과 자신의 은퇴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학 교육을 위해서는 마음 편히 돈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 구조가 가능하지만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직업이 있거나 육아를 해야 하거나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면서 대학을 다닐 경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많은 대학들은 나이 많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봐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경험이나 시각, 상황에 있어서 젊은 학생들이 겪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면을 가졌기 때문에 대학생으로서 안착하는 것 자체가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혜택도 많습니다. 나이 많은 대학생들은 실제 세계에서 풍부하게 경험한 것들을 강의실로 가져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대학의 학업을 훌륭하게 수행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은 종종 대학 동기와 교수들의 존경을 받는데 그것은 이들이 강의실에 가져오는 독특한 시각과 또 그리고 캠퍼스의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다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많은 대학생이 되었다면 캠퍼스 스터디 그룹에 참여를 하거나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수다를 떨면서 친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업이 온라인 방식이라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무언가 말을 하면 반응을 잘 해주고 질문도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잘 맞는 대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생이 된 경우 이 간극을 어떻게 부드럽게 메울 수 있을까요? 일을 하다가 학생이 된다면 풀타임으로 학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직업을 떠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융통성 있게 수업 스케줄을 짤 수 있는 대학을 찾아봐야 합니다. 거주 지역 내 커뮤니티 컬리지나 사립대학, 국립대학들을 리서치를 해보십시오. 이들 대학이 야간과 주말 수업을 제공을 하는지 또는 온라인 수업이 있어서 내가 유동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강의실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무리해서 수업 스케줄을 짜지 말 것을 추천을 합니다.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을 하는 대신 한두 개의 대학 수업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 학위를 따기까지 헌신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면 시험 삼아 수업 한 개를 들으면서 크레딧을 취득을 합니다. 다음은 나이 많은 학생으로서 어떻게 친구를 사귈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처음에 대학 생활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고립되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말고 자신의 오리지널 모습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아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